오늘 관망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섯 명의 전문가 모두 보합권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서진 시스템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적식 상무, 한국전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현대모비스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한국공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동진세미켐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훈 전문가님. 자, 맥없는 증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증시는 그래도 좀 되돌림이 나오면서 상승세가 좀 잘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무디스가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조세로 마감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상당히 좀 탄력이 좋다라는 점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CPI 발표를 앞두고 있고 또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작용을 하면서 신용등급 하향 전망에도 불구하고 낙폭을 축소하는 흐름들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이러한 전망에 의해서 한국 증시도 뭐 소폭 상승 출발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증시의 움직임들을 보면 일단은 출발 자체는 상승 출발을 한다 하더라도 수급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좀 강한 스윙이 나오지 않고 있고 개인만 좀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좀 급감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들어서 거래량이 가장 적었던 두 번째 날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에서 거래 대금 자체가 좀 감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다 보니까 외적인 실적이나 뭐 이런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 역시 상승 상승 출발하다 하더라도 보합권 또는 약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내일까지 이제 3분기 실적 자체가 좀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쇼크가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내일 이후부터 좀 전반적인 방향성이 좀 잡혀가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신규를 좀 강하게 공략하기보다는 좀 보유주 위주로서의 포트를 좀 관리할 수 있는 전략들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특히나 코스피 지수는 2400선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 800선이 좀 깨지고 있는 상황이고 전일 아래꼬리 없이 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투심 자체가 오늘도 좀 약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서 장 초반 종목 대응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수급이 좋지 않아서 거래 대금이 줄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상승 출발을 하더라도 보합권이나 약세로 전환되는 것 감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윤정식 상무님. 자, 증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증시가 조금 보수적인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면과 보수적인 면이 지금 같이 있는데요. 우선 미국에서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전망 하향에 투자 심리가 좀 흔들리면서 하락을 했었죠. 근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올라오더니 이제는 거의 보합권 부근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여기에서 확 많이 아래로 떨어지면 매수세가 들어올 건데 근데 문제는 또 여기서 또 올라가자니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시장의 모습들이 미국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도 사실 마찬가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가장 중요하게는 거래대금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주 월요일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 첫날에 15조 원의 코스피 거래대금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날 차익실현 매물 나오면서 12조 원이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7조 6천억, 목요일이 7조 2천억, 금요일이 5조 8천억, 어제는 사실 월요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조 9천억이었습니다.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든 순매도든 금액 자체가 크지가 않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 외국인 순매수가 138억이고 기관 순매도가 75억이거든요. 그만큼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든 매도든 적극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지금 시장,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외국인 기관도 상당히 많이 망설이고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망 분위기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선 CPI가 사실 이번 주에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
금리에 영향을 많이 미칠 가능성이 높지만 CPI가 또 높게 나올 가능성은 낮죠. 지금 국제 유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PI 매우 높지 않은 상황에서 CPI 적당히 좀 나올 걸 같고요. 그러면 CPI 때문에 뭐 국채 금리라든지 뭐 매파적인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좀 낮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 봤을 때 당분간 이런 관망세가 나오는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전일 같은 경우 뭐 테슬라가 4.22% 상승을 했죠. 국내에서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오늘 그래도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반등을 하겠지만 그래도 2차전지 같은 경우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대한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주체별로 뭐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관망세가 나올 것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뭐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인데요.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금속 가공을 주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속 가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통신장비 케이스라든가 여러 가지 자동차의 전기 구동장치 이런 쪽에 대해서 좀 케이스를 대부분 제작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이제 5G 관련된 섹터로서 움직임이 나타났었다가 ESS 시장, 미국 시장에 대한 확대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좀 주가가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사실 지수 탄력이 좀 둔화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상향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에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좀 5G에 대한 좀 실적이 좀 미진한 흐름들로 인해서 실적이 좀 부진한 흐름들도 있었습니다만 매출액 증가는 좀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이고요. 3분기 좀 영업이익을 좀 반영하고 나면 일단은 2023년도는 영업이익은 뭐 조금 감소할 수 있겠습니다만 매출액 지속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4년 전망 자체는 굉장히 좀 밝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현재 가격적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 외국인 구단 수급들도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좀 참고하셔서 좀 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서진 시스템 알아봤고요. 다음은 윤정신 상무님. 네, 한국전력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제 한국전력 실적이 나왔죠. 잘 나왔습니다. 약 한 2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9개 분기 만에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10분기, 10대에 이제 흑자 전환, 10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한 거죠. 이 요금 인상에 대한 전기요금이 인상이 됐고, 그러면서 연료비 하락까지 이어지면서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이제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는 점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사실은 이 그동안의 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45조 원의 누적 적자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가와 석탄 가격, 이 에너지 가격, 원료, 연료비 가격은 계속적으로 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내년에도 충분히 영업이 한 5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들 봤을 때 점진적인 실적 정상화, 45조는 부담스럽지만 실적이 정상화된다라면 한국전력 지금 자리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점진적인 실적 정상화가 예상되는 한국전력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